편하게 누웠을 때 발목이 아래로 축 처진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능재활 전문가 한의사 이용현입니다. 오늘은 이 발목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발목이 통증이 없는 분들도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편하게 누우십시오. 편하게 누워서 발에 힘을 풀었을 때 발목이 이렇게 쭉 내려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려갔는지 아니면 올라갔는지 인지는 안 됩니다.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요, 누웠을 때 힘을 풀면은 요렇게는 돼 있지 않겠죠. 근데 발이 상대적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과하게 내려가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각도는 어느 정도냐, 이 정강이 각도랑 비슷하게 툭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정상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비정상이에요. 요것보다는 조금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는요, 발목이 과하게 내려간 거예요. 손으로 치면요, 힘이 없어서 이렇게 허벙하게 툭 떨어진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발목이 불안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쳐져 있더라도 본인이 발목을 과하게 쓰지 않으면요, 불안정한 거를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종아리도 잘 뭉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원래보다 많이 내려 있다는 말은 앞쪽 근육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뒤쪽 근육이 짧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뭉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도 힘을 잘 못 줍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허벅지가 오히려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발을 요쪽으로 굽혀지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의 이름은 전경골근이고요. 그냥 정강이 앞쪽에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수축을 하면 얘가 올라가겠죠. 근데 내려가 있다는 말은 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과하게 늘어난 상태야. 이렇게 쭉 힘없이. 그래서 이쪽에 힘을 제대로 못 써요. 그럼 걸을 때도 발목을 앞쪽으로 잘 굽히지 못하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갈 때 발이 잘 걸린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늘어난 상태가 유연한 상태가 아닙니다. 늘어난 상태로 굳어있기 때문에 눌러보면 오히려 뭉쳐있듯이 아파요. 보통 뭉쳐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짧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늘어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도 아파요. 앞쪽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통증도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전경골근이라는 근육을요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 굳어있기 때문에. 일단 풀어줘야 되고 늘어난 상태를 당겨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운동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전경골근 이완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폼롤러 위에 올라가요. 위아래로 굴려줍니다. 그리고 앞쪽에 우리가 정강이 앞쪽을 만져보면 뼈가 있죠. 뼈가 딱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안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정강이를 살짝 안쪽으로 돌려서 이 정강이 앞쪽에 근육이 닿도록 해주시고요. 손에 체중 실으면 안 됩니다. 손목에 부담이 갈 수가 있고 우리는 손을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체중은 여기에 거의 다 싣고 손은 그냥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정도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늘어난 분들은 이렇게 풀면 되게 통증이 심합니다. 이렇게만 잘 풀어줘도 이 전경골근 쪽에 힘이 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운동까지 이어서 해준다 하면은 발목을 굽혔다 폈다 하는데 여기에다가 저항을 걸어주겠죠? 앞쪽에 밴드를 걸어서 당겨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전경골근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굳이 이 전경골근이라는 근육이 늘어났을까? 대부분 패턴을 보면요, 이런 패턴이에요. 굳이 하이힐을 신지 않더라도 뭔가 나의 보행 패턴, 서 있을 때 패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하이힐을 신었을 수도 있고요. 하이힐을 신지 않더라도 체중이 앞꿈치로 좀 쏠려 있는 거예요. 마치 뒤꿈치는 살짝 들려 있는 듯한 이런 패턴으로 오래되면은 발목이 앞쪽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난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여성분들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앞꿈치의 체중이 많이 실려있는 형태로 서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체중의 무게 중심도 잡으셔야 돼요. 골반까지 다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이 정강이 앞쪽 근육이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전경골근을 어떻게 풀고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풀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힘 풀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가 정상이에요. 많이 올라간 경우는 잘 없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발목이 앞쪽에 늘어난 분들은 요렇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요 상태를 만들려면은 종아리에 엄청 힘을 줘야 요 상태가 되는데 늘어난 분들은 힘 풀면 그냥 요까지 축 내려가요. 힘을 풀었을 때 밑으로 이렇게 과하게 내려간 분들은 발목을 당기더라도 이까지 잘 안 올라갑니다. 발목을 몸쪽으로 굽혔을 때 정상적인 가동 범위가 요 정도 나와야 되는데 요 정도까지 안 나와요. 당겨도 한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동 범위 자체도 문제가 있는 상태죠.
자, 지금 이렇게 폼롤러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손을 짚고요. 이때 손에는 체중이 많이 안 실려 있어요. 여기에 거의 다 싣고 손은 균형 잡는 정도로만. 그리고 정강이를 살짝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발을 보면요, 발이 약간 안쪽으로 크로스 되게 이렇게 해주시고 위아래로 쭉쭉 굴려주세요. 쭉쭉 굴렸을 때 아픈 위치가 있다 그럼 그쪽을 중심으로 천천히 위아래로 후. 체중은 계속 정강이 쪽에 실으셔야 돼요. 15초 풀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체중 이쪽에 많이 실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밴드 운동의 경우 방향 자체가 발등에 밴드에 걸려야 되기 때문에 도어 앵커 같은 걸 이용해서 문을 걸어야 됩니다. 걸으시고 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 하면은 바깥에서 걸고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좀 팽팽한 상태에서 갔다가 쭉 당겨주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적당히만 잡아주시고 요쪽이 늘어나 있는 분들은 충분히 풀어주기만 해도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전경골근을 당기는 동작은 너무 강하게 하지 않고 힘을 주는 연습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개수는 약 15개 정도. 정강이 앞쪽에 힘이 들어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후. 오늘은 이렇게 누워있을 때 발목이 축 처져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보통 발목이 축 처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